사실 인허가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관련이라든가 폐기물 산업 정책 통보 이런 부분은 금강청에서 이제 어찌 보면 아무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은 상급 기관이거든요. 상급 기관을 상대로 우리 당진시가 뭐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것이 맞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모든 정보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폐기물 매립장 면적을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축소하거나 매립량을 줄인다거나 또 전국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 그런 폐기물을 우리 당진시 거로 한정해서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지금 회사가 참여하고 우리 당진시가 참여하고 환경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사가 참여하는 그런 합동 감시기구를 설치를 해서 매립 전 과정을 좀 투명하게 좀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침출수의 유출이라든지 환경 피해를 최소화를 넘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체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기업이 당연히 동의를 해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대철 민관 협의처럼 당연히 기업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이 이것이 저기 절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협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